인천, 서울, 경기 3개 자치단체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앞으로 노후된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차량이 대상인데요. 서울은 내년부터, 인천과 경기는 내후년부터 운행을 금지시킬 예정입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생산된 지 12년 이상 된 경유 차량은 앞으로 수도권 내에 운행이 제한됩니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 중에서 2.5톤 이상이고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차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SUV, RV 차량은 대상이 아니고 주로 봉고나 큰 화물차, 버스들이 줄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이들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고 인천과 서울에 인접한 경기 지역 대도시는 내후년부터 운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운행이 금지되는 차량은 수도권 내 42만 대, 인천에는 7만 5천 대가량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자치단체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일단 제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에 대한 제한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도 우리 한 800억 이상이 또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하여튼 국민 생활의 안전과 또 더 나은 행복한 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은 물론이고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라든지 또 공사장 도로문지 관리 등 앞으로 대기질 개선 사업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행 제한에는 비수도권 차량의 수도권 진입 금지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노선 버스의 경우 모두 2006년 이후 생산된 차량이기 때문에 당장 교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단체장들은 사업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의 지원금을 더 늘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담 비율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협약에 인천시에서 제안을 해서 반영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 철저히 공조를 했으면 좋겠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저감 장치의 도민 부담액을 전액 도가 부담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저감 장치의 국고 보조율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을 해주시는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이 정책이 실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는 운행이 금지되는 차량에 대해 저감장치 설치비와 폐차 비용을 90에서 80%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는 또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차량 점검을 실시하고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2018년부터는 시내 20개 지점에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